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행장 내용을 공부할 텐데 아까 한 장짜리 프린트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프린트 행장 전체 체계도입니다. 여러분들 행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끝에 큰 제목 보니까 일곱 가지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행장 총론부터 지방 행정론까지 일곱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중간 제목 있고 오른쪽 끝에 세부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들 자, 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한 장에 정리될 수 있으니까 얼마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제목 보니까 많네 그죠? 많아서 내용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했을 때는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작은 제목들을 보고 이 제목 속에 뭐가 있을지 좀 기억이 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억이 많이 나면 많이 공부하신 것이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많이 공부 부족한 거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를 잘 활용하시면 현장을 길을 잃지 않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내가 지금 어디쯤 공부하고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면 좀덜 답답하겠죠. 막 길을 잃고 헤매는 것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공부할 땐 길잡이 또는 나침반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그렇게 길잡이가 될수 있고, 그냥 처박아 놓으면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뭔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런데 4개월, 6개월 정도 공부하면,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찾아와서 혹시 그때 표 남은 거 있어요? 좀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가끔. 책 제일 앞에 붙여놓거나 아니면은 책상에 끼워놓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넣지 말고 그 표에다가 하나 적습니다. 여러분들. 행정학은 행정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행정이 뭘까? 그 내용들입니다. 행정이 뭔지 제일 위에 적어놓을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이다.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부 하는 일인 행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행정학이고,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행정은 정부 하는 일이라 그랬는데, 정부는 무엇을 할까, 정부는? 정부는 여러분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들 또는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 연구하는 것이 바로 행정학인데, 그 내용이 일곱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큰 제목이 뭐 일곱 가지로 되어 있죠. 그 표에서 보면 여러분들, 왼쪽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일곱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학 총론입니다. 1편에 총체적 이야기 총론이란 말이죠. 자, 총론 총체적 이야기. 행정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자, 이게 행정학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초. 뭐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많고 또 공부할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업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2편부터가 강론입니다. 강론은 이제 진짜로 정부와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들을 연구한 것인데, 먼저 여러분들, 사회 문제가 있을 때 뭐를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이 2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편에 정책론이죠. 정책론, 말 그대로 정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론, 이야기죠. 그래,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을 행동 옮길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 여러분들. 자, 그래서 조직에 관한 이야기 3편에 있습니다. 조직론. 근데 조직을 만들었다고 저절로 일이 되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 4편에 인사 행정론이 있습니다. 인사, 사람 인자 일사자죠.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사 행정론입니다. 인사 행정론. 자, 정부를 봤을 때 사람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뽑고 관리할 것인가? 그 이론, 그 제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만 가지고 일할 수 없죠. 돈도 필요합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 4, 5편 재무입니다. 재무. 재무행정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정부의 돈은 거의 다 예산 관련 얘기이기 때문에 5편 재무행정론을 예산론. 예산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산에 관한 얘기 예산론. 그리고 6편, 여러분들, 6편은 이런 거죠. 앞에처럼 이렇게 준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일한 결과가 좋은가 안 좋은가, 즉 잘했는가 못했는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는 거 행정 통제 및 행정 개혁인데, 여러분들, 행정 통제 및 개혁인데 이걸 합쳐서 행정 환류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쳐서 행정 환류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잘했는가 못했는가 확인해 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별도의 내용으로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행정론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방직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당연히 지방행정론이니까 여러분들 지방직 시험에서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지방직 공무원을 뭐 되고 싶어하는 경우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물론 지방행정 파트는 다른 시험에도 나오긴 나옵니다. 국가직에도 지역 그거 공무원 시험에 다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8주 동안 수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수업 비중은 이렇습니다. 1편이 내용이 많아서 3주 정도 걸립니다. 3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합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한 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끝납니다. 6편 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7편을 묶어서 한 주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3주, 8주. 딱 8주가 떨어지죠. 이렇습니다. 혹시 이 중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도 있을 텐데 아마 대학교 수업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되어 있습니다. 뭐 정책론, 조직론, 인생론 이런 것들 각각 한 과목이고 한 학기씩 공부합니다. 한 학기씩. 한 학기씩 공부하는데 우리는 뭐 예컨대 정책론, 조직론 이런 것들을 뭐 하루 만에 끝낸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아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죠. 그죠? 보통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중간에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거 하여튼 진도를 다 끝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갔든 안 갔든 아니면 무슨 학과를 나갔든 안 나갔든 상관없이 요거 수업을 약 착실히 듣고 책 보면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면요. 2020년 시험 대비 책 세 책이 나왔죠. 여러분들 세 책인데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작년 책까지 사람도 여러분들 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혹시 뭐가 바뀌었고 뭐가 추가되었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 카페 아까 저전 카페 그리고 학원 홈페이지에 추록이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추가된 내용 바뀐 내용을 정리한 추록이 거기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페이지 정도.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새 책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책이 바뀌었습니다. 자 표지를 넘기면 여러분들 내지가 있고 내지 넘기면 오른쪽 페이지에 머릿말이 있죠. 머릿말도 뭐 그냥 심심할 다음 번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공부하는 마음가짐이라든가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머릿말 두 장 넘기면 목차가 있죠. 여러분들 컨텐츠 즉 목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행정학 체계들을 좀 더 자세히 해놓은 거죠. 자세히 뭐 이런 것도 적절히 공부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어디쯤 공부하고 있지 그러면서 아니면 그 목차들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다 저런 내용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쭉 넘기면 20페이지까지 여러분들 목차가 있죠. 20페이지까지 목차가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여러분들 파트 1 제1편 행정 총론 그 제목이 쭉 나와 있으면서 거기서 넘기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본문 2페이지 다시 페이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2페이지 제일 위에 챕터 1 즉 제1장 행정 현상 이해 부분부터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행정학 공부하니까 행정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 행정 현상이 뭔지 그 이해하자. 그래서 행정 현상 이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칠판에도 적었는데 행정이란 뭘 알 수 있다? 중간점에 그 본문 2페이지 중간점에 2번에 가릴 번 행정이란 물음표 돼 있고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줄을 그는 점.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 여러분들. 근데 저렇게 쉽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정부가 하나가 아닙니다. 많죠, 여러분들.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있고 다른 나라 정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부터 정부는 있었겠죠, 여러분들. 옛날에 정부가 있고 오늘날 정부가 있는데 그 모든 나라 정부에 그리고 모든 정부에 다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 정의할 수 있을까? 있을까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로 올라가면요. 가로 1번. 개념 규정은 어려움 가로 1번 여러분들 가로 1번은 그냥 참고로 봅니다. 행정은 시대의 흐름과 특성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화하고 고치는 모습이 애매해서 통일된 개념 규정을 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것을 강조해서 가로 2번에 포스토프라는 사람이 자 포스토프 사람 이름 가로서 이 포스토프 동그라미 해놓고요. 사람 이름 동그라미 해놓고 그리고 그 따옴표 속에 줄을 끊었습니다. 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 단지 기술할 수 있을 뿐 줄을 끊었습니다.
가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험 문제 보기 한 번씩 나옵니다.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주장했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왈도는, 디 왈도 사람 이름 동그라미 하고요. 왈도는. 자, 전체 다줄 걷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행정에 대해 한 문장 또는 한 절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지적인 자극이나 각성보다는 뭐? 줄을 건져. 지적인 마비. 자, 지적인 마비란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념 정의하면 학문 연구하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마비를 가져와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런 부분 일부 맞는 말이라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을 공부하면서 행정은 뭔지 모르는 거다. 개념적인 할수 없다. 그렇게 하고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가로수 한번 역사적으로 줄을 끊었고요. 역사적으로 줄을 끊었고 행정의 개념은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그줄 끝에 뭐 줄을 끊었죠. 권력 분립 이론을 배경. 권력 분립 이론을 배경해서 여러분들 이 법이나 사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성립 발전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렇습니다. 자, 참고로 아시죠? 앞에 로크는 이권 분립 얘기했던 사람이고, 몽테스키외가 뭐 삼권 분립 얘기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 보통 권력 분립 그러면 삼권 분립을 얘기하죠. 그 삼권 분립을 알면 행정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로 밑에 오른쪽에 빈 공간에 그림으로 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칠판에 적고 그리는 것은 무조건 다 따라 그리고 다 따라 적습니다. 아시겠죠? 저 그릴까 말까, 적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적고 다 따라 그리면 됩니다. 그게 다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만 기억나도 시험장에 갔을 때 관련된 문제를 다풀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계속. 자, 먼저 삼권 분립, 여러분들. 삼권 분립은 말 그대로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누자 그 말이죠, 여러분들. 국가의 권력 세 가지로 나누자. 국가 권력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걸 세 파트로 나누자는 것이 삼권 분립이죠. 예컨대 여러분들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 이렇게 나누자는 겁니다. 자, 먼저 입법은 세울 입자의 법법자죠. 세울 입자의 법법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하죠. 정책, 그리고 법의 형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법의 형성, 즉, 만드는 거. 거기에 비해서 행정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러분들, 만들어진 정책, 그리고 법의 구체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체화는 다른 말로 실현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법은 여러분들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는가? 그리고 법에 맞게 했는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의 해석 판단 이렇게 말하죠, 보통. 법의 해석 판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삼권 분립이 권력 분립이 잘 지켜지면 여러분들 행정은 뭐다? 간단하게 말했을 때 행정은 여러분들 정책 집행입니다. 정책 집행이에요. 이러한 삼권 분립이 잘 지켜졌을 때 행정은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삼권 분립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이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준입법 작용이라고 합니다. 준입법 있고요. 그다음에 또 때로는 행정이 법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준사법 작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특히나 행정이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시대적 필요성 그리고 학자들의 관심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학설이 나누어집니다. 그 학설 나누어지는 것이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중간 밑에 네모 2번 파란색 네모 2번 행정 개념의 변천 거기 있죠, 여러분들. 행정 개념의 변천.
자, 행정학적 행정 개념인데,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행정 개념은 다음과 같은 변천 과정을 겪고 왔다. 행정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 시대마다 달랐다 그 말이지, 똑같지가 않고 달랐다 그 말입니다. 예컨대 1번 행정 관리설이라는 게 1880년대에 있었고, 잠깐 넘겨서 오른쪽 페이지에 여러분들 5페이지에 제일 위에 2번 통치 기능설 1930년대에 등장했고, 또 거기서 또 넘겨보시면 6페이지에 여러분들 중간에 3번 행정 행태설이 194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즉 7페이지에 4번 1960년대에는 뭐 발전 기능설이라는 게 있었고, 여러분들 중간에 1970년대에는 정책 기능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뒤에 8페이지에 여러분들 1980년대 이후에는 거버넌스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여러분들 시대마다 연대마다 행정을 좀 다르게 파악을 했습니다. 다르게 다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도 시험에 나오는데 그거 나와 있습니다. 등장 배경, 성립 배경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이유죠. 그래서 모든 이론에는 다 등장 배경, 성립 배경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먼저 제일 앞으로 가서 3페이지에 1번 행정관리설, 행정관리설 보기 전에 여러분들 그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넓은 의미의 행정과 좁은 의미의 행정도 있는데, 저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안 하고 그냥 지나갔죠. 자, 그와 관련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 이론반 수업인데 여러분들 이 책이 지금 기본 이론반에서 사용되고 심화반 수업 때도 함께 사용되는 거라서 그 내용을 지금 현재 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수업이 이렇게 돼 있죠. 기본 이론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심화 수업이 있는데, 심화 수업 우리 학원에서는 투앤투 그러죠. 우리는 투앤투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에서 두 번만 두달 만에 끝난다 그래서 투앤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 파트별로는 테마 특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수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온 수업은 이제 기본 이론 수업인데, 기본 이론 수업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5시간씩 8주 해서 40시간 안에 그 과목의 말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면 60점 내지 70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약간 응용력이 있다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수업도 이책 내용이 한60% 정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60% 정도.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응용력이 있으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좀 안전하게 더 확실하게 점수를 더 높은 점수 받기 위해서, 90점 이상 받기 위해서 필요한 수업이 바로 여러분들 심화 수업입니다. 자, 심화 수업은 여러분들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현재 우리 학원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오후에 3시부터 8시까지 각각 5시간씩 해서 10시간씩 일주일에 8시간씩 8주 80시간 수업입니다. 시간이 두 배입니다. 두 배. 그죠? 자, 이 과정에서 이런 걸 공부합니다. 심화 수업에서, 투앤투에서 여러분들 기호반에서 했던 것들 그대로 다 합니다. 다시 한번 하고요. 이때 못하고 지나갔던 것들, 예컨대 그거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거 들은 것들 이제 그때 볼 건데, 좀더 폭넓게 깊이 있게 심화 내용 하고, 자, 책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들 같이 풀어보고 문제, 그리고 특히 매주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과목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공부하는 과정이 투앤투 심화 과정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 잘 기억해서 이제 90점 이상 맞기 위해서 듣는 수업이죠. 여러분들 9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뭐다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하여튼 시험에 나오는 것들 다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여러분들 함께 쓰는 책이 바로 이 책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반 수업에서는 내용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좀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지나가는 것들은 아, 심화 수업 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심화 수업 때는 요거까지 다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도 하고 그다음에 보태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행정관리설, 여러분들. 행정관리설은 말 그대로입니다. 그 뜻이 행정을 관리라고 보는 거지. 아주 간단하게 적는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관리설은
행정은 뭐 관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관리다. 그래서 줄이면 행정관리처입니다. 자, 관리한다 그랬을 때 무엇을 관리할까? 관리한다 그럴 때 무엇을 관리할까? 사람이나 물자의 관리입니다. 사람이나 물자의 관리입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물자를 관리하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이나 물자를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들 꼭 정부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민간 기업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활동, 즉 경영과 행정을 처음에는 유사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유사한 것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확인해보면 어의에 가를 1번 가장 고전적인 행정 관점으로 뒤에 줄을 끊어줘. 행정학 성립기의 개념. 행정학 성립기의 개념. 행정학의 학문적 성립할 그 당시의 개념이다. 바로 그 말인데, 여러분들, 그 성립기가 언젠데, 그 위에 다시 제목에, 행정관리실 제목에 옆에 가로수석에 숫자로 뭐라고 되어 있죠? 1880에서 1930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학은 1880년대에 성립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행정활동이 있었고, 여러분들, 연구도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학문적 성립된 것은 188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말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성립기라 그랬을 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말, 그 말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자, 물론 우리나라에도 행정활동이 있었고 연구가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학문 연구도 국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학자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막 대한민국 행정 공부하고 돌아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죠. 반대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거 가르치고 시험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한 말이 없으면 행정학은 미국 행정학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읽은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서 어떻게 봤는데 가로 2번 제일 앞에 줄을 끊었습니다. 행정을 관리 활동으로 파악. 행정을 관리 활동으로 파악해서 이미 수립된 법이나 정책을 구체화하는 끝에 줄을 끊어서 관리 지평의 기술 체계. 관리나 지평의 기술 체계로 여러분들 행정을 이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했을까? 밑에 등장 배경 있죠. 등장 배경 특히 가로 1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역관주의란 말이 나왔는데 드디어 줄을 끊었죠. 일단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제를 독점하는 것이 역관주의인데 이것은 1860년대 이후에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 행정 부패 등 부작용이 심각까지 줄을 끊었습니다. 첫 번째 줄 제일 앞에서부터 두 번째 줄 앞부분까지 심각까지 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해짐에 따라서 이를 극복해서 행정의 전문성, 안정성 그리고 정책 중립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자, 첫째 줄 끝에 행정의 낭비와 낭비 동그라미, 비능률 동그라미, 다음 줄 제일 앞에 부패 동그라미, 낭비, 비능률, 부패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저런 게왜 생길까? 그러면 그거 알려면 역관주의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네. 그죠? 그 간단히 설명이 나와 있지만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관제를 독점해서 나누어주는 제도가 역관주의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행정학 책은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간단하게 요약 정리되어 있고 나중에 가서 자세히 쓰는 이런 풀어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관주의도 지금 두 줄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2권 제일 앞에 있을 텐데 2권 제일 앞에 인상행정 논에 역관주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5페이지 정도. 여긴 두 줄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런 식이죠. 앞에 조금 내용이 이렇게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고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라면 뒤에 가면요 자세히 그 내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뒤에 거 자세히 공부하면 앞에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게 저절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내용들은 자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이해하고 아 이런 말이 있구나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속된 말로 진도 빼는 게 일단 중요하다 처음에는 그죠? 진도 빼는 것이 여러분들 일단 끝까지 공부하고 나면 아 앞에 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앞에 것들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일단 지나가고 그거 중요한 것이고 또 시험에 나오는 거라면 뒤에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여러분들. 자, 역관주의 여러분들 역관주의.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성립되었답니다. 행정관리사 같은 게. 그렇다면 역관주의가 뭔가? 여러분, 역관주의. 자, 말을 보면요. 역관, 관자는 관직할 때그 관자입니다. 관직, 저 공무원 자리죠, 여러분들. 그 엽자는 뭐예요? 수렵할 때그 엽자입니다. 수렵. 그러니까 사냥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관직을 사냥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그래서 이게 관제를 산양한다. 뭘 가지고? 선거를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거에 이긴 정당이 관제를 다 차지하는 거지. 다 차지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선거 승리하는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엽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엽관주의 체제에서는 공무원 되기 위해서 시험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선거운동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식이죠. 그랬을 때 미국 얘기인데 미국에서 여러분들 대표 정당이 있죠. 민주당 있고 공화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자,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죠. 직전에서는 오바마는 민주당 출신이었고. 자, 이렇게 정당이 있어서 선거가 있으면 각각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원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선거를 합니다. 선거하면 어느 정당이 이기든 이기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요. 민주당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대거 공직에 들어갑니다. 즉, 공무원이 되는 거죠. 공직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거를 한번 했다고 여러분들, 나라가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몇년 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선거했다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이기면 공무원들 계속 있겠지만 지면 나와야 돼요. 지면 나오고 여러분들 지면 나오고 반대 정당 사람들이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이러니까 주요 공직을 여러분들 민주당 당원들과 공화당 당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하게 됩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신분 보장이 안 된다, 여러분들. 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신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공직 경질제. 잘립니다. 경질제입니다. 공직 경질제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엽관주의입니다. 지금 보면 좀 이상한 제도 같죠? 공무원들 신분도 보장 안 되고, 자꾸 바뀐다고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저게 좋은 점이 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에? 민주주의에 도움이 됩니다. 민주주의에. 자, 민주주의, 민주, 국민이 주인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나 행정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뭐 엽관주의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죠. 국민들이 어느 정당에 표를 많이 찍어줘서 정치와 행정을 하라고 맡겨봅니다. 맡겨서 잘하면 그냥 놔두고 못하면 바꾸고 싶겠죠. 특히 못해서 바꾸고 싶을 때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 엽관주의입니다. 뭘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자, 선거를 통해서 4년마다 대통령도 바꿀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도 싹다 바꿀 수 있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뜻에 맞는 정치 행정이 가능해지는 거. 바로 엽관주의입니다. 아, 그러면 엽관주의는 민주성 때문에 도입했구나. 즉, 민주주의 때문에 도입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좋은 뜻에서 민주주의에서 도입했지만 해보니까 뭐 문제가 있더라. 문제가. 그 문제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거기 있는 것들. 뭐, 낭비, 비능률, 부패,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더 많은 문제점들을 나중에 인상정론 가서 공부할 겁니다. 자, 약간 설명하면 이렇죠. 낭비는 왜 생길까? 여러분들, 낭비는 왜 생길까? 이것 때문에 엽관주의에서는 여러분들 공직이 비어 있어서 공무원을 뽑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들한테 한 자리씩 나누어 주기 위해서 쓸데없는 관직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생기는 문제인데 그걸 뭐라 그럽니다. 사자성어처럼 만들어서 자, 위, 인, 설, 관이라 그럽니다. 위인설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위인설관.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위할 위자에 사람인 자. 위인 설관. 한자는 목적어가 뒤에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렇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관직을 설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관직을 설치한다. 관직이 비어 있어서 사람 뽑는 것이 아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 자리씩 나눠주기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 그 말이죠. 쓸데없는 자리를 만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될수 있는데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 한 자리씩 나누어 주기 위해서 쓸데없는 관직을 만들어내고 사람 뽑아서 일시키고 돈 주고 하니까 뭐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위인설관 때문에. 그리고 또또 여러분들 비능률 능률성이 떨어진다. 왜?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옛날에 선거는 도와주러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 특히 행정 전문가들 거의 없다. 뭐다? 정치꾼들이다.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 비전문가들입니다. 비전문가들. 여러분들, 비전문가들. 즉, 아마추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능률성이 떨어진다. 그 말이지. 또, 부패는 이렇습니다. 부패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이 민주당을 도와주고 대가로 공무원이 되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계속 공무원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도 또그 다음 선거에서 계속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뭔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이 자기가 공무원 하면서 만지게 되는 돈, 즉, 공금을 횡령해서 자기 소속 정당의 정치 자금으로 헌납하는 그런 일을 할수 있죠. 공금 횡령해서. 여러분들, 공금 횡령이 대표적인 부패입니다. 이런 걸 해서 자기 소속 정당에 가담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선거라는 정치 현상과 공직 수행이라는 행정 현상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연결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책은 뭐겠어요? 연결 안 시키는 거죠. 끊어주는 겁니다. 끊어서 보자. 자르자. 잘라서 보니까, 아, 행정은 뭐로 파악이 된다? 관리 활동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자, 역관주의 때문에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안 되겠어. 떼어놓아야 되겠어. 떼어놓고 보니까 행정은 뭐다? 관리 활동이다.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렇습니다. 알아둡니다. 그랬을 때 넘겨서 뒤에 4페이지에. 4페이지 중간에 다 특성 있죠. 특성. 가로 1번. 정치 행정 이론론이면서 가로 속에 공사 행정 이론론입니다. 저것도 그냥 단순히 외우면 거의 뭐 짜증나고 헷갈리고 까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원론, 이론론. 그 내용을 알고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이런 내용인데, 줄을 끊어서 행정을 정치와 분리시키고 정치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 줄을 끊고 앞에 분리시키고, 분리란 말의 동그라미. 분리 동그라미 하고 적어놓죠. 이원화. 분리시킨다는 말이 이원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입니다.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킨다, 이원화시킨다, 이원론입니다. 정치, 행정, 이원론.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자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그 자율성을 강조하며 다음에 잘라놓습니다. 잠깐 얘기해 보세요. 자, 앞으로 잘라놓으란 말을 여러 번할 텐데, 잘라놓으란 얘기는 여러분들 앞뒤를 이렇게 구분하자. 그런 뜻입니다. 45도 각도로 구분하자. 내용이 바뀌거나 반대말이 나오면 저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빨리 여러 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헷갈리지 않고 섞이지 않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강조하며 다음에 잘라놓고 뒤에 줄을 끊어서 행정을 관리로 보고 경영과는 동일시했습니다. 행정은 경영과 유사한 거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 행정 이론이라 그러고 앞부분을 또 뒷부분을 공사 행정 이론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밑으로 다섯 줄, 여섯 줄 그릴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적당한 곳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현실에서 행정은 정치와도 관계를 맺고 있고, 경영과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관계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3개. 자, 중간에 행정이라 그랬을 때, 이 행정은 정치와도 관련성이 있고, 경영과도 관련성이 있다, 내용상. 그렇죠. 근데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들,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고, 아니다, 분리가 안 된다, 연속적 관계다, 그런 것을 강조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먼저 나왔던 행정 관리설은 여러분들, 이렇죠. 초점이 또는 강조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 있는 겁니다. 자, 행정 관리설. 행정 관리설은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죠.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자. 분리시키자, 뭐 하자? 이원화시키자. 그래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그렇죠. 말, 그건
내용을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자, 이원화시키자, 이원론. 바로 이렇습니다. 그걸 분리시켜서 오른쪽으로 가져왔더니 뭐가 있어? 오른쪽에 경영이 있죠. 경영. 자, 그래서 아, 그럼 행정은 경영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행정, 경영 유사하다. 즉 이론적이다. 이론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정, 경영 이론론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행정이라고 그러고 경영을 사행정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물론 행정, 경영 이론론 이렇게 말해도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 공행정, 사행정 줄여서 공사행정. 공사행정 이론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행정 경영 이론론 이런 말 이런 말보다는 공사행정 이론론이라는 말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행정 이원론은 공사행정 이론론입니다. 위 아래가 반대죠, 그죠?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요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파악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정치로부터 행정이 멀어지면 사행정과 즉 경영과 가까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치 행정 이원론은 공사 행정 이론론입니다. 그러면 누가 또는 시대에 따라서 뭐 왼쪽으로 가서 여러분들 정치 행정 이론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정치 행정 이론론은 다른 말로 뭐겠어요? 공사 행정 이원론이 됩니다.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자, 이러한 행정학을 가로 2번 기술적 행정학이라 그럽니다. 기술적 행정학이 여러분들 가로 2번 기술적 행정학, 행정 정책 집행을 위한 뭘로 봤기 때문에 주를 건서 관리 기술로 이해, 관리 기술로 이해했기 때문에 기술적 행정이라 그럽니다. 저렇게 관리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산출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면 좋겠죠. 그랬을 때 가로사 한번 그것을 능률성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efficiency죠. 주를 건서 능률을 제1의 공리, 능률이 첫 번째라는 기준이고 특히 이때 말하는 능률성은 다음 주에 주를 건서 기계적 능률성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능률성도 따로 공부할 텐데 일단 처음에 강조했던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산출 달성하는 것. 왜 그래야 되는지 목적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산출의 가치도 고려하지 않는 기계적 능률성을 중시했습니다. 처음에 알아두는데 자, 그 밑에 주요 학자들이 나와있죠. 주요 학자들 여러분들 1번 윌슨이 있고 2번 화이트가 있고 3번에 귤릭 그리고 굿노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1번 윌슨 중요합니다. 윌슨 꼭 기억합니다. 우드로 윌슨. 자, 우드로 윌슨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국사 공부할 때 한 번쯤 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1운동 정치적 배경 민족 자결주의인데 여러분들 그 민족 자결주의 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드로 윌슨 이 사람은 사상가이면서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행정학자이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 미국 대통령까지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정 성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정 아버지 또는 행정 주창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드로 윌슨은 행정의 연구 주를 끊었고요. 가로수에 1887 동그라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1887년에 행정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서 뒤에 다음표 속에 줄을 끊어서 행정은 정치 밖의 사무의 영역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영역이 다르다 같다 영역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죠? 영역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영역이 다르다 그렇게 보므로서 정치 분야에서 형성된 법과 정책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관련 과정을 주장함으로써 끝에 줄을 끊어서 행정학이 정치학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 분과 학문으로 성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러분들 저게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행정학 주창자 또는 행정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드로 윌슨을 여러분들 행정과 정치는 영역이 서로 다르다고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치 행정 이원론이자 행정 관리서를 주창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이 윌슨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윌슨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행정학이라는 단어의 학문이 성립되었는데 미국에서는 1929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경제 대공황상이 발생했고 큰 사회 문제가 일어나니까 학문 연구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오른쪽 페이지에 제일 위 2번 통치 기능설이고 잠깐 넘겨서 뒤에 여러분들 3번 행정 행태설입니다. 사회에 큰 변화가 있거나 큰 문제가 발생하면 학문 연구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런 건데 그랬을 때 자 5페이지 제일 위에 2번 통치 기능설 그 위쪽에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습니다.
다 적었죠, 여러분들? 자, 통치기능설과 행정행태설의 공통된 배경이 여러분들 경제대공황이 있습니다. 대공황 내용이 뭐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관련성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대공황 쉬운 말로 하면요, 큰 시장 실패입니다. 큰 시장 실패. 약간 설명하면 이렇죠.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이 많이 축적되었고, 그 축적된 자본으로 여러분들 많은 공장들이 건설되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갑자기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 소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즉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거지. 자,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공장 창고에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고, 자, 여러분들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공장에 더 이상 물건 만들 필요가 없죠. 종업원들 좀 내보냅니다. 그 내보낸 종업원들은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하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악순환되어서 경제 전체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것, 바로 경제 대공황입니다. 그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했던 정책이 들어보셨죠? 뉴딜 정책입니다. 뉴딜 정책입니다. 경제가 안 좋고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여러분들, 물론 여러 가지 복지제도 만들었지만 특히 실업자 구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설 사업들을 했습니다. 공공 토목 사업 같은 걸 했죠. 대규모 댐 건설, 고속도로 건설 이런 걸 했습니다. 그 건설 현장에 사람들 불러 모아 일을 시켰고 돈을 줬습니다. 그죠? 대가로. 그 돈 받아서 사람들이 소비하겠죠. 소비하니까 물건이 팔립니다. 물건이 팔리니까 공장 창고의 재고가 줄어들고, 재고가 줄어드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네. 따라서 다시 종업원들 채용하고, 그래서 실업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 행정학자들이 실무에 많이 투입되어서 참여했습니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현실에 실무에 가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고 내용, 연구했던 내용과 좀 다르더라, 현실이. 아까 행정은 뭐라 그랬는데, 관리라 그랬는데, 현실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물론 관리도 하지만 다른 것도 있더라. 예컨대 행정이 여러분들 정책 형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걸 보면서 뭐가 통치기능설이 나오게 되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알고 있던 지식 이론들이 현실 실무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는데, 기존 이론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비과학적이다. 기존 이론들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여러분들 비판하면서 진짜로 과학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나온 것이 행정행태설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통치기능설과 행정행태설의 공통된 배경에 경제대공황 그리고 유딜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죠. 그중에서 여러분들 2번 통치기능설. 자, 2번 통치기능설은 아주 간단하게 말했을 때 이런 거죠. 여러분들 행정은 통치 기능도 수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행정 통치 기능도 수행한다. 자, 이 통치 기능 속에 여러분들 관리나 집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행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정책 형성 기능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관리만 하고 집행만 한 게 아니더라. 현실에 가보니까. 확인해보면 제일 위에 의의 가로 1번 행정국가의 개념으로 행정을 따옴표 속에 줄을 끊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뒷부분에 적극적인 동그라미. 소극적으로 정해준 거 관리하고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로 2번 첫째 줄 뒷부분 줄을 끊어서 정책의 단순한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기능까지도 포함해서 행정 개념을 파악했습니다. 어디서? 통치 기능설에서. 왜 그렇게 했는데? 나 등장 배경 중 가로 1번 경제 대공황 때문에, 그로 인한 본격적인 행정 국가화 때문에 줄을 끊어서 1929년을 기점으로 발생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은 단순 집행 기능뿐만 아니고 정책 형성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둘을 딱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성립된 통치 기능설의 특성, 중간 밑에 다 특성, 가로 1번 정치 행정 이론론이고 공사 행정 이원론입니다. 아까하고 반대죠, 여러분들. 줄을 끊어서 정책 행정을 연속적 관계로 보고 행정이 정책 결정 기능까지 수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줄을 끊고 앞부분에 연속적 동그라미, 연속적 동그라미하고 적어놓죠. 일원적. 연속적이란 말이 일원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적이다. 이런 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렸던 곳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초점이 왼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뭐, 통치 기능설은. 정치와 행정은 연속적 관계에 있다. 연속적이다. 즉, 일원적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러니까 경영관을 멀어졌습니다, 행정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공행정, 사행정, 공사행정, 이원론입니다. 바로 이렇죠. 반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정치, 행정, 이원론은 곧 공사행정, 이원론입니다. 자, 이러한 행정학을 가로 이번에 기능적 행정학이라고 그럽니다. 기능적 행정학, 여러분들. 왜? 행정은 사회 문제를 적극 처방하기 위한 뒤에 줄을 끊죠. 가치 판단 기능으로 파악. 가치 판단 기능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능적 행정학입니다. 그리고 이념상으로도 가로 3번 사회적 능률성을 더 중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왔던 전통적 행정학이 기계적 능률성을 중시한 반면 다음에 잘라놓고요. 잘라놓고 뒤에 통치기능설은 줄을 끊어서 인간 가치의 구현과 사회 목적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능률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가치의 구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끝에 줄을 끊어서 사회적 능률은 민주성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통치기능설은 민주성을 중시했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 넘겨서 제일 위에 좀 내려서 3번 행정 행태설. 자, 나중에 행태설은 좀더 자세히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라서 여기서 간단하게 과학적 연구 관련성이 있다는 거. 가로 2번 등장 배경 중 1번 과학화의 추구. 줄을 그렇죠. 대공황이 끝나면서 실무에 몸담았던 학자들이 실무와 이론을 괴리를 인식하고 괴리를 인식까지만 줄을 끊었죠, 여러분들. 실무에 가보니까 우리가 알고 지식 이론이 잘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다음 줄에 줄을 끊어서 학계로 돌아와서 인과적, 객관적 검증을 통해 연구하는 방법론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검증 동그라미. 아,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이론들이 검증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성립하게 된 행태설의 특성이죠. 김원태 가로사 1번 특성. 특성 중 1번 정치 행정 세 이원론. 공사 행정 세 이론론. 그리고 행태론은 줄을 끊어서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강조. 역시 분리입니다. 분리라서 이원론인데 앞에 원래 이원론이 있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새 이원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새 이원론. 원래 이원론은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자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자, 새 이원론이 행태설은 여러분들,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자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자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학자들은 보통 가치 판단의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고, 사실 인식의 문제는 행정적이라고 봐서 여러분들, 새 이원론 앞에 정치 행정이라는 말을 붙여서 정치 행정 새 이원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다 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렸던 곳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건데 여러분들 행정 행태설 행태설은 여러분들 뭐 정치 행정이란 말을 붙일 수도 안 붙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새 이원론입니다. 세이원론 또는 신이원론. 자, 밑에는 안 적어도 알겠죠, 이제. 뭐겠어요? 공사행정 세이원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알든지 아니면 뭐 적든지 해도 됩니다. 밑에는 공사행정 세이원론입니다.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동그라미 2번, 특성 중 동그라미 2번, 과학적 연구를 중시했습니다. 줄을 끊어서 외면적 표출된 행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초점을 뒀습니다. 자, 과학적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과학적 연구. 자, 과학적 연구는 여러분들, 객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경험적 검증,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검증되지 않은 것은 과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 즉 증명되지 않은 것은 과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검증하는 연구, 과학적 연구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동그라미 3번, 과학성을 강조했는데,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에 줄을 끊어서 가짜 사실을 분리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만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중요하죠. 가짜 사실을 분리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자, 현실에서는 이 가짜와 사실이 막 섞여 있을 텐데, 여러분들. 가치와 사실이 막 섞여 있을 텐데, 이걸 뭐 어떻게 했다고? 분리시켰다고, 분리. 분리했습니다. 자, 분리해가지고, 자, 가치 문제에는 주관이 개입됐으니까 이건 증명하기 힘들어. 그래서 일단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거는 제외시키고, 제외시켰습니다. 이 남아있는 사실, 사실 중심으로 여러분들 검증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여 사실 중심으로 연구, 꼭 기억합니다.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여 사실 중심으로 연구했다. 행태설에서 행태론자들이 특히 이런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밑에 여러분들 바로 밑에 가로사본 주의학자 중 1번 사이먼입니다. 허버트 사이먼이죠.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 여러분들 잠깐 여기 보세요. 행자 공부하다 보면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다 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 벅찹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학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성이 떨어지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학자 이름은 완전 무시하면 됩니다.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외국 학자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사람들은 수업 시간 응급을 합니다. 수업 시간 응급했던 사람들 위주로 좀 기억하면 좋은데 그것도 처음부터 막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여러 번 듣고 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다 알게 될 텐데 뭐 이거를 오늘 사이먼 나올 때막 사이먼 열번 적으면서 막 그걸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죠? 한번 들어두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게 사이먼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행자 공부하다 보면 10번 이상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그저 낯설지만 자꾸 들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지. 그렇게 알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사이먼 적으면서 막 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내년 시험 치러 갈 때는요, 뭐, 그냥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돼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막 달달 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사람 이름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사이먼은 여러분들, 줄을 거쳐 행정관리실에서 주장하는 행정원리들은 자기들은 과학적 원리라 그랬지만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격언이나 속담에 불구하고 그 원리도 서로 모순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줄 앞에 격언 동그라미, 속담 동그라미. 사이먼은 워낙 중요한 사람이라서 격언 속담을 부르고 이렇게 비판한 사람 누구인지 시험에 나온 적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사이먼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수업 시간 특히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모순을 비판하면서 제일 끝에 줄을 그렇죠. 행정학의 과학화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주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증된 지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또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검증,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중요한 사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연구하기 쉬운 것만 자꾸 연구하는 거지. 그래서 증명된 지식이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현실의 사회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현실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자. 그러면서 나온 것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4번 발전 기능설이고 5번 정책 기능설입니다.